안녕하세요. 예보관 박정민입니다. 이번 주 주말 날씨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고 있는 그림은 북반구의 현재 약 5km 상공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동쪽으로 해서 영향을 주었던 상층 전리저기압은 동해상 쪽으로 물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북쪽을 조금 살펴보면 캄차카반도 북동쪽으로 해서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서쪽으로 해서 전리저기압이 강하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 고위도상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맞물리면서 동서간의 흐름이 다소 저지되면서 이 전리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북은 위도인 중위도를 살펴보면 특별히 이 기압계의 흐름을 막고 있는 그런 흐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서간의 흐름이 다소 원활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북쪽에서 동진하지 못하고 있는 전리저기압 자체는 역회전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주기적으로 한기를 동반한 단파고를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아침 상황인데요. 역시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그 대기 중층의 전리저기압에서 역회전하면서 단파골이 조금씩 우리나라 서쪽,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토요일까지는 우리나라는 대기 중층에 대체적인 기압 능의 영향권 내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시간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일요일 상황입니다. 한기를 동반한 대기 중층 단파골이 우리나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상층에 영하 30도 이하의 기온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다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약한 단파골이 생기면서 양해와도 여기 생겨서 지상 부근에서 기압골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도를 조금 낮춰서 약 1.5km 상공에 바람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지금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풍속이 강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쪽으로 해서 고기압 세력이 위치하고 있고 북쪽으로 저기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기압의 뒤쪽에서 기압 경도력이 강해지면서 바람이 다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까지는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서풍이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기온이 좀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옮겨서 일요일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조금 많이 상황이 달라 보이죠? 저기압이 북쪽으로 빠지고 대륙에서 발달하고 있는 고기압 세력에서 북서풍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 풍속이 다소 강한 부분이 우리나라까지 확장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대륙 고기압이 일요일 날 우리나라로 확장을 하면서 기온도 떨어지고 찬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km 상공에서 기온이 얼마 정도나 하강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저기압 후면으로 찬 공기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쪽으로 해서 기온이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간을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1.5km 상공에서 24시간 동안 약 12도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일요일은 다소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상 상황입니다. 지상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일요일 날인데요. 일요일 날 대륙 고기압이 중국 내륙 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일본 쪽으로 해서 저기압이 있으면서 기압 경도력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바람도 역시 보신 바와 같이 강하게 불고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쪽으로 대기 중층에 단파골이 있으면서 제주도 지역만 일요일 오전에는 약한 강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토요일은 대체로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온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좀 높아서 대체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구름 조금 있거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제주도만 새벽이나 오전 한때 눈이나 비가 잠시 내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 날 야외 활동하실 때는 찬바람과 기온 강하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주말 날씨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